그러니 여긴 또 어디예요? 이곳은 바로 조선 20대 왕 경종과 그의 두 번째 비인 선의 왕후의 무덤이란다. 와, 저 왕릉 처음 와봐요. 의릉은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지. 우와, 여기 엄청 넓어요, 할머니. 이 조그만 금천교를 건너면 저기 홍살문이 보이는구나. 왜 이름이 금천교와 홍살문인가요? 금천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 분들이 사는 능으로 구분 짓는 다리이고 홍살문은 이곳을 지켜주는 문이지. 봐라, 생긴 것도 삼지창 같지 않니? 헤헤, 우리도 지켜주는 거 맞죠? 이렇게 모든 능에는 금천교와 홍살문이 있는 거란다. 우와, 그러면 여기가 능이겠구나. 딱 보면 알겠네요. 아, 여기 두 갈래 길이 있네요. 왼쪽 길은 향로이고 오른쪽은 어로이니 어디로 걷는 게 맞을까 보숑아. 응, 혹시 향로는 귀신이, 어로는 물고기? 호호, 어로는 왕이 다녔던 길이지. 그럼 오른쪽 길로만 다녀야겠네요. 맞단다 보숑아.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몸이 많이 쇠약하였고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지. 물고를 많이 안 드셨나 봐요. 너한테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붕당 정치 때문에 나라가 조용한 적이 없었단다. 조선은 유교 나라였기에 그 예를 중요시하였는데 서인남인 노릉소론 진영을 양쪽으로 나뉘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왕에게 사사건건 상소만 올리면서 싸우고 난리들이었지. 오호, 지금하고 똑같은데요. 숙종이 장희빈을 총애하였을 때만 해도 경종은 총명한 세자였었지. 숙종은 또 누구예요? 경종 아빠지. 세 명의 왕비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희빈장 씨와 사이에서 경종이 태어난 거란다. 문제는 무술이 숙빈 최 씨랑 연인군 영조를 낳자마자 숙종은 이미 책봉된 세자마저 바꾸고 싶었다고 했다지 뭐니. 그래서 경종에게는 소론이, 연인군에게는 노론이 지지를 하며 또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게 되었단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왕비들을 많이 뒀는지 참 답답하네요. 한 명하고만 예쁘게 사랑해도 모자랄 텐데요. 어쨌든 숙종이 죽자마자 경종이 왕이 되었으나 연인군을 세제 책봉하려는 노론이 득세하였고 결국 노론의 수장들은 유배되어 사사되기까지 했었지. 이게 바로 이민옥사란다. 경종은 이러한 파벌 싸움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야. 그래서 그의 죽음을 두고도 많은 썰들이 있는데 독살이냐 암살이냐 죽음의 이유를 찾기까지 했다지. 너무 불쌍해요, 경종왕. 저기 앞에 왕비 선의왕후는 아이러니하게도 노론의 수장 어유구의 딸이었지만 남편 경종을 사랑한 나머지 소론을 지지하였고 때문에 영주와도 사이가 좋지 않았단다. 결국 26살 젊은 나이에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부짖으며 죽었다는데 사람들은 이마저도 독살과 연관 짓기도 하였지.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하여 의릉의 주인은 어쩌면 그 슬픔과 한이 곳곳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구나. 저기 능이 보이지? 일반적으로 쌍능은 좌우로 조성하지만 이 무덤은 앞뒤로 조성한 특이한 구조란다. 풍수지리상 그랬다는구나. 제 생각에는요, 혹시 경종이 선의왕후를 뒤에서 안아주고 계신 거 아닐까요? 이제 그만 아파도 된다며 토닥토닥. 아, 정말 그런가 보구나 보숑아. 우리도 맨날 맨날 이렇게 안아줘요, 할머니. 그럼 일로 와 보숑아.